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언론인들의 엄격한 기준과 공정한 심사로 선정되는 2023 대한민국 사회발전회상 시상식에서 충북 증평군의 증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기업 공동위원장이 증평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사회 공헌 부문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표창에 선정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협의체를 포함하여 증평읍 이장협회 회장, 소각장, 증설저지,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분동마을의 축제, 추진위원장 등 지역 현안에 솔선수범하면서 증평군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외계층에게 사랑 나눠주는 지역 특화 사업인 고구마팜, 사랑의 고구마 수확 행사를 개최하는 등 매년 명절과 연말에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며 명절 음식 나누기, 세탁 서비스 지원, 고구마 지원, 지역복지 역량 강화, 지역사회 환경 개선 봉사활동 등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기업 위원장은 수상 소감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증평군 발전과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협의체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협회는 창립 29주년을 기념해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며 사회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엄선해 그간의 희생과 노고를 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3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표창 시상식은 오는 12월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수상자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